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4남매예요. 저희 가정은 4남매. 저는 4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예.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죠. 근데 막내예요. 제일 위로 형님이 계시고 중간에 누님 두 분이 계시고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부모님께서는요 형님을 낳으셨을 때도 저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형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렇고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낳자마자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했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내 의사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서원기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어머니, 부모님, 뭐 주변에서 늘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형누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목사가 돼야 돼. 목사.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아예 형누야 이렇게 안 부르고 이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뭐 친척들이 모이고 뭐 할아버지, 추도식 뭐 이런 거 모여도 아유, 이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부른 거야. 또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주기도문 막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막 시키면 막 해요. 그럼 막 용돈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신나서 그런 것도 열심히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당연히 커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는 나는 목사가 돼야지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보면 장래 희망을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저는 항상 목사 이렇게 적었어요. 사춘기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잠시 사춘기를 겪었는데 그래도 그때도 역시 큰 방황을 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큰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냥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제가 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감신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방황도 있었지만 단독 목회를 나가고 드디어 200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경기연회가 저기 지금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열렸는데 그 분당 만나교회 경기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저 말고도 이제 여러 안수받는 동료들이 있죠. 이름이 불려지면 앞에 나가서 이제 안수를 해주시는 목사님들, 감독님들 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으면 안수를 탁 해줘요. 그 다음에 스톨 있죠, 스톨. 예, 저는 지금 가운을 안 입고 있지만 우리 베델 찬양대 저 목에 거는 것을 스톨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수식이 끝나는 겁니다. 스토리요, 멍에의 의미가 있어요, 멍에. 평생, 평생 주의 종으로서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토리. 예.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절기마다 색깔 바꿔주죠?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딱 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안수식이 끝나면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마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그러면 전부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안수 받은 사람들이. 안수식이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를 딱 보는데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면서 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달려가가지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많이 눈물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감격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이런 생각. 아, 드디어 내가 정말 어린 시절부터 늘 꿈꿔왔던 목사가 됐구나. 아이와 같은 그런 성취감,
감동. 그것 때문에요, 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참 흘렸던,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나 다 꿈을 꾸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에 넌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뭐가 될래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넌 뭐가 될래? 그러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목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꿈을 꾸고요, 또 누구나 다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어린 시절의 꿈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어린 시절에는요,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네, 그 다음에 뭐 경찰관, 군인, 뭐 이런 꿈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그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 꿈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성인이 돼서 성취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이 되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방관이 모자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꿈은 누구나 꾸지만 그 꿈을 그 어린 시절부터 혹은 내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꿈만 꾸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이루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 꿈과는 별개의 삶을 살다가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누구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또 왜 누구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과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환상 중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꿈이죠. 뭐 소망,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14장의 말씀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14장에 보면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소돔 땅으로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군대 한 300여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소돔 땅에 있는 왕들과 싸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롯을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월등하게 모자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저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할 때에 두려움은 또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처음 부르셨을 때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만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야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대가 이어지면서 점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데 지금 내가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없어요. 이러다가 정말 영영 후손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삶의 실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했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메섹 출신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포기한 거예요. 저는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 나이에 어떻게 후손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약속했는데 나에게 어떤 변화가 없어요. 난 안 되나 봐요. 그냥 나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라도 삼아서 내 후손을 잇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포기해야지. 아니 포기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도 야 내가 후손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난 안 되나 봐. 난 틀렸어. 이렇게 그 꿈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에게 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상속자가 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흔들리는 마음이요 다시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꿈은 가지고 있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꿈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의 꿈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두려운 중에 두려워하는 중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꿈을 놓으려고 하고 아니 포기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꿈이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도요
꿈을 꾸는데 소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데 그 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놓아버리고 아니 놓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 꿈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그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미래에 뭐 되어지기를 원하고 뭐 소유하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꿈 자신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혹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 없잖아요. 아니래잖아요. 쟤도. 네.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요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려웠던 이야기 뭐 어렵게 살았던 이야기 하면 아 목사님 청년일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돌아보면요 저에게 청년의 때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가정적으로도 너무 꽉 막힌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늘 가난 때문에 몸부림쳐야 됐고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저는요 수업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한창 그 80년대 후반에 민주화운동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학교 가면 수업쯤 할 만하면 예, 데모하고 중간고사 학기 말고사 시험 때만 다가오면 어떻게 그렇게 명분들을 잘 만들어서 시험 거부 막 이렇게 해요. 한 학기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점이요 그때 선동열 방어율하고 비슷했어요. 예, 뭐 아는 사람만 생각했어요. 선동률이라고 투수가 있는데 1점대 방어율이었거든요. 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제 동료들 중에는 4년 만에 졸업한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정말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신나게 일했어요.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교회를 누비면서 정말 열심히 됐어요. 근데 맨날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왜 너는 맨날 기타만 메고 다니냐고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단 인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돌아오는 거는 질책밖에 없는 거예요. 야단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연애도 그랬어요. 연애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썸은 무지하게 탄 것 같아. 어? 어. 아니 근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냥 썸만 타다가 만 거야. 그러다 40까지 간 거잖아. 어? 아, 참 돌아보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반대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정말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중에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예, 웃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세요. 자,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정말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교회 떠나요? 언제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언제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반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내가 소원하고 소망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에 우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살아계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판단하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쉽게 범해요. 나의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시는 분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 뚝뚝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의 길에 갈 때에 노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심판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금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손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치 않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다가 그것이 주어지면 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이런 믿음의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원, 바람이에요. 묵념?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된 노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 낳잖아요, 아들. 예,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시도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백세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낳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백세 노인도 자녀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해도, 우리는 불가능해도 왜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꿈이 흔들릴 때, 혹은 우리가 꿈을 새로 꾸고자 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꿈이 자라요. 그리고 때로는 깨어진 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꿈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꿈을 꿀 때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정 속에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꿈을 당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정신 좀 차리고. 네. 여러분, 이 말씀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에 가면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의에 대해서.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습, 이 고백이 바로 원조예요. 여기서부터 이 이신칭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백한 믿음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내 삶 가운데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그 원인, 과정, 그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혹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정말로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세상에선 저렇게 가난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데 왜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결과와 비례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세상적으로도 모든 게 다 성공해야 된다. 이건 우리의 바람인 거예요. 우리의 바람. 그리고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가난해?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그 이면에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예요? 비례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고난당해도 상관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을 믿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아브라함 같이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과 모든 결과는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 뭐 여기까지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야 정동 제일교회 와 젊은이 교회 막 아 목회 아 이게 아니에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요 의심도 많아요. 그리고요 말만 들어서는 잘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봐야 믿어요. 내가 경험해야만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내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저는 아니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인생의 제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성적이고 저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저같이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용범 형제가 간증했지만 믿어야지 믿어야 돼. 머리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 믿어야지 내가 노력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확신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냥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연히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자신의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잡혀 있음을 아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믿게 되니까 당장 후손이 없다고요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아요. 지금 없지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없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성취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청년의 때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음으로 같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도 생기죠. 불안해요. 아, 이러다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또 떨어졌어. 또 안 됐어. 아,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요, 인간을요,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 아이, 그만두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내 비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여 지금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당신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비전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눈앞에 유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방법을, 내용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